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자님들이 악보를 보시는데 필요한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아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아노는 모두 88개의 건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흰 건반과 그 다음 검은 건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럼 흰 건반, 검은 건반을 모두 합쳐서 8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게이름은 일단은 흰 건반이에요. 흰 건반인데 피아노가 이렇게 길게 쭉 있으면 가장 가운데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 배꼽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에 검은 건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검은 건반은 규칙이 있는데요. 검은 건반은 두개 있으면 그 다음엔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있고, 또두 개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건반이 두 개가 있으면 또세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음지어져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검은 건반은 안 치고요. 도, 제일 가운데 배꼽과 맞닿아 있는 곳에 검은 건반 두 개의 자리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검은 건반의 바로 옆에 흰 건반, 이것이 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내려갈 때는 자, 이 가운데에서 이게 아까 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도에서 거꾸로 내려가면 게 이름이 도시라 솔 파미 레 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끝난 자리가 도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 볼게요. 자, 모든 도는 자리가 도, 얘도 도구, 얘도 도구, 위에 있는 것도 도구. 도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도는 전부 피아노 건반에 검은 건반 두 개에 두 개, 세 개, 두 개, 세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개 있는 곳에 왼쪽에 아래로 이렇게 똑 떨어진 곳에 바로 옆에 흰 건반이 모두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가 여기도 또 검은 건반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검은 건반 두 개의 바로 아래에 흰 건반이 도가 되는 거고 그 위에도 검은 건반 두 개의 바로 아래에 흰 건반이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 번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라갈 수 있겠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자리 도를 또 시작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 또이 자리 시작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꾸로 내려 볼게요. 도시라솔파미레도 또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도시라솔파미레도 여기서 또 도시라솔 파미레도 또 도시라솔 파미레도 해서 위로 아래로 계속 올라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내려올 때는 도시라솔 파미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악보를 자, 어디가 돈지 알아야 피아노를 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5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선이. 여기 보이시죠? 자,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먼저 번에는 설명만 드렸는데, 높은 음자리표는, 자, 여기 아까 가운데 도를 알려드렸죠? 자, 이 도를 음이름으로는 다라고 합니다. 다인데,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이다 자리를 가온다라고 명칭해요. 자, 그럼 이 가온다 도자리로부터
올라가면 높은 음자리 표고요. 이 도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낮은 음자리 표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정 가운데 배꼽에 맞닿아 있는 도에서 같은 도입니다. 이 도자리에서 올라가면 도레미파솔라 시도 높은 음자리 표가 되는 거고요. 이 가운데 도에서 도시라솔라미레오 내려갈 때 낮은 음자리 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배우셨죠? 그러면은 피아노에서 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지금 배우셨는데 악보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악보를 보면 어디가 도구 렌지 잘 몰라요. 근데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모든 악보는 줄에 걸려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다음 줄이 아닌 요렇게 얘는 제일 아래 칸이지만 칸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또 줄에 걸려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칸의 사이에 들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줄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칸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이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얘는 줄이죠. 그럼 줄 칸, 줄, 칸, 줄, 칸, 줄, 칸. 이렇게 차례대로 줄, 칸, 줄, 칸으로 갔을 때 차례대로 개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도레, 미, 파, 솔라, 시, 도. 근데 만약에 줄로만 갔다. 그러면은 하나를 건너뛰게 되는 거죠. 하나를. 자, 보세요. 줄로만 간 거는 지금 도, 그 다음 미, 솔, 시, 레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운데 줄로만 가면은 하나씩이 빠지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칸으로만 가는 걸 보실까요? 자, 칸으로만 가면은 레, 가운데 미 빠졌고요. 파, 그 다음에 솔 빠졌고,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시 빠졌고요. 여기 또 칸이, 여기 또 도가 있죠. 그리고 줄인 레가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이, 그러니까 줄줄 줄줄 이렇게 가면은 도에서 바로 옆에 레는 칸이잖아요. 칸이니까 칸을 빼면은 도에서 건너뛰어서 그 다음 줄은 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 옆에가 또 칸이 파가 되는데요. 이 칸을 파를 빼면 이번에는 줄이 솔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만 간다면 한 칸씩 건너서 가게 돼요. 도, 미, 솔, 시, 레, 파 이런 식으로 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씩 건너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칸으로만 가면요. 자. 여기 레부터 시작하죠? 그럼 레, 파, 칸이고요. 그 다음에 라, 도. 그러니까 한 칸씩 건너뛰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줄, 칸, 줄, 칸, 줄, 칸, 줄, 칸, 이렇게 가고요. 줄로만 가면 한 칸씩 건너뛴다는 것. 칸으로만 가면은 자, 레에서 한 칸씩 건너뛴다는 것.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낮은 음자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음자리표가 줄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줄, 칸, 줄, 칸, 줄, 칸으로 내려가면은 순서대로 되겠죠.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자, 이 도에서 또 내려가면 칸, 줄, 칸, 줄, 칸, 줄 차례대로 되니까 도, 시, 라, 솔, 이번에는 줄로만 가볼게요. 그럼 이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한 칸씩 건너뜁니다. 줄, 도, 라, 파, 레, 시, 솔. 이렇게 줄로만 가면은 한 칸씩 건너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시, 솔, 미,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5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표를 지금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 개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그 다음 시간에 피아노를 같이 또 치면서 저와 함께 그 다음 진도를 넘어갈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개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부디 다 외우셔서 다음번에는 저와 함께 박자 공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박자는 제가 미리 먼저번에 1강 때 잠깐 알려드렸는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에 지금 아무 표시도 안 했어요, 지금. 자, 아무 표시도 안 했는데, 이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그린 요 동그라미 하나를 네 박자라고 합니다. 자, 먼저번에 슬쩍 알려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박자는 모두 네 박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연주를 한다면 바로 피아노를 칠 수가 있겠죠. 자, 도가 네 박자면 도, 둘, 셋, 넷. 그 다음에 레, 둘, 셋, 넷. 미, 둘, 셋, 넷. 파, 둘, 셋, 넷. 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연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 이번에 낮은 음자리표를 한번 네 박자를 연주해 보실까요? 도, 둘, 셋, 넷, 시, 둘, 셋, 넷, 라, 둘, 셋, 넷, 솔, 둘, 셋, 넷, 파, 둘, 셋, 넷, 미, 둘, 셋, 넷, 레,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가르쳤을 때 여러분이 피아노에서 치실 수 있으실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아무거나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네 박자라고 했으니까, 요거 개 이름이 미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미에다가 둘, 셋, 넷을 붙여서 네 박자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줄, 칸, 줄이니까 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를 네 박자로 연주할게요. 미, 둘, 셋, 넷.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줄 다음에 칸이니까 바로 옆에 파로 가겠죠. 그럼 파, 둘, 셋, 넷. 근데 이번에는 칸에서 칸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솔을 안칠 거니까 요 파에서 한칸 건너뛰어서 라, 둘, 셋, 넷. 그 다음에 시를 또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면은 한칸 건너뛸 거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도, 둘, 셋, 넷.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도레미파 솔라 시 도까지 올라가는데 막 줄을 제가 막 그려놨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5선 위에 솔이 있고요. 줄이 부족하니까 줄을 하나 더 조그맣게 그리고 라를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줄이죠. 그 다음엔 칸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칸은 한 줄, 이 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시가 되고요. 그 다음 더 올라가고 싶은데 줄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엔 두 줄을 그려주는 거예요. 두 줄을 그려주고 얘가 칸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위에 꼭대기에 줄을 그려주면 차례대로 라, 시, 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5선 외에 줄을 다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덧줄이라고 합니다. 덧줄. 덧줄은 위로 올라가게도 그릴 수가 있고 여기 낮은 음자리표처럼 밑으로 내려가게도 덧줄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도에서부터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 도는 자리가 도시라솔파미레 도에서 계속 내려갈게요. 도시라솔파미레 도 이렇게 되는데 파에서 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줄을 더 그리고 싶으니까 한 줄을 그리고 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에서 줄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줄이 없으니까 줄을 다시 그려주고 줄에서 밑에 칸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칸 다음에 다시 줄이니까 두 줄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돌을 위치하게 그려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오늘 도시라솔파미레도와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다음 시간에 3강에는 제가 박자를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박자와 그다음 음표, 쉼표에 대해서 다음에 3강에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모두 열심히 외우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